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생계형 택시기사와 기억상실 영혼이 펼치는 저세상 하이텐션 수사극, 드라마 딜리버리맨의 배우 윤찬영 씨, 박민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박민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고요. 3938님이와 오늘 시네타운 분홍방이 샤방샤방하다고. 맞아요, 두 분 덕분에. 근데 두 분 약간 커플룩이네요. 그러네요. 세지 커플룩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핑크, 하양 다 네. 섞어서. 윤정님이 찬영님, 미나님 너무 기다렸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133님이요. 찬영 씨 지난번에 출연했을 땐 코로나 방역 때문에 맞아요. 캔디랑 다른 스튜디오를 썼잖아요. 이렇게 마주 앉아서 하니까 어떠냐고. 맞아요. 세 번째 나와주셨는데요. 와, 코로나 방역 때문에 옆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좀 이렇게 TV 보는 것 같았거든요. 네.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원래 같은 스튜디오를 사용하는지 몰랐어요. 두 번이나 그렇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원래 그런 문화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직접 마주 앉아서 얘기하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요. 맞아요. 아유, 세 번이나 나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미나 씨도 영화 최선의 삶으로 나왔었는데 또 이번에 두 번째죠. 네네. 그래서 두 분 다 너무 애정이 가고 다 반가웠어요. 네. 어제 첫방도 그래서 챙겨봤습니다. 네. 진짜 근데 엄청 네. 바쁘셨다고 들었는데 어제 일정이. 네, 어제 예능 끝나고 회식을 12시까지 네. 보고 잤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아닙니다. 아유, 봐야죠, 봐야죠. 감사해서. 진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나와주신 게 감사하죠. 선아님이 미나님 SNS 팔로워 중 한 명이래요. 근데 태국 여행 다녀오셨다던데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 방콕 다녀왔어요. 아, 너무 좋겠다. 어때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일단 핫하고요. 후끈후끈 하니까 날씨가. 또 이제 추울 때 갔었어서 너무 좋았고 수영 되게 많이 하고 왔어요. 아유, 너무 좋았겠다. 근데 또 미나님이 소문난 무계획 피형이라고. 저 제인데. 저 제인데 피에 가까운 제이. 아, 그렇구나. 일할 때만 제이고 놀 때는 완전 피예요. 뭐 적당히 그렇게 하나 봐요. 네. 아, 너무 좋았겠다. 맞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힐링 여행 하고 왔습니다. 너무 다행이네요. 그런 시간이 꼭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3년 만에 나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네. 저도 가고 싶네요. 네. 순아님이 찬영님 대학생활 만끽하겠다고 하더니 지유학 때 우리 박지우님과 맞아요. 작년 대학 축제 MC도 같이 봤더라고요. 너무나 제대로 즐기고 있는 것 같다고. 와, 근데 벌써 이제 4학년이 돼요? 학번으로는 네. 4학년이 되는데 제가 중간중간 촬영 때문에. 네, 일정으로 휴학을 좀 해가지고 지금 3학년 이제 올라가는 진짜 빠르다. 축제 MC까지 했어요. 진짜 학교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어땠어요? 축제가 이제 작년에 여름에 이제 오픈이 됐었는데 네. 감사하게도 특별 MC를 같이 박지우 형이랑 같이 맡게 돼가지고 귀여워.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그 축제 기간이 3일 정도 됐었는데요. 네. 그 3일 동안 모든 대학생활을 마스터한 느낌? 너무 좋죠. 축제하면 재밌잖아요.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재밌었던 게 네. 그때 당시가 딜리버리맨이 이제 확정되기 전이었었는데 제가 찬영이 학교에 축제 때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진짜요? 네, 앞에 보이는데 너무 축제. 제가 대학을 이제 다녀보지 못해서 그랬구나. 대학 축제가 너무 재밌어 보여서 거기서 이제 먹고 놀러 다니고 구경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찬영이가 그때 MC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못 봤지만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게 신기했었던. 같이 그 축제 기간을 즐겼군요. 네. 마주쳤을 수도 있어요. 진짜 너무 재밌는 인연이다. 아니, 지우 씨 만나서 밥도 많이 사주고 그랬어요. 선배니까. 네, 그래도
만나면은 제가 사죠. 사야죠, 사줘야죠. 네. 선배니까. 네. 네. 나중에 사회 나가서 또 얻어먹기도 하고. 네, 지금은. 네. 동생들은 이제 네. 이제 형들한테는 얻어먹고 동생들한테 이렇게 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밥 잘 사주는 선배 너무 좋네요. 네. 그쵸. 0334님이 미나씨 드라마 딜리버리맨 홍보하는 SNS에 걸스데이 멤버들이 다 응원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야 진짜 너무 보기 좋다. 데이지 우리 걸스데이 팬클럽 이름인데 로써 너무너무 보기 좋다고 항상 응원한대요.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모니터도 해주고 그래요? 네 저희들은 항상 이제 멤버들 첫방 하거나 하면은 모니터를 해서 단톡방에 항상 얘기를 해요. 너무 힘이 되겠다. 정말 힘들어요. 다들 바쁠 텐데. 그니까요. 어때요? 어제 혹시 첫방을 했는데 연락을 네. 받았는지. 어제 순차적으로 소진 언니한테 제일 먼저 연락이 왔고 유라 언니, 혜리 이렇게 연락이 왔었어요. 세상에. 다 정말 금방금방 어떻게 이렇게 연락이 왔지라고. 진짜 고맙더라고요. 보면서 혹시 막 이렇게 충격적인 약간 조언을 해주는 그런 멤버도 있냐고 쓴소리를 해주는 멤버나 그런 말은 잘 안 하는 것 같고 그런 것보다는 뭐라 해야 되지? 응원도 응원이고 약간 쓴소리하는 멤버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워낙 잘하니까요. 쓴소리 할 게 없죠 사실. 아니, 정말 오랜만에 미니 시리즈로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네. 안 그래도 되게 긴장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첫방 전에 멤버들이 연락을 해줘서 굉장히 정말 긴장이 많이 풀려졌어요 덕분에. 진짜 너무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보기 좋네요. 사랑해요. 깡 12cm님이 미나님과 찬영님 두 분 엄청 친해지신 것 같다고 처음 보고 금방 친해지셨는지 어떻게 친해지셨는지 궁금하다고. 저희 꽤 금방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그죠? 처음부터 말도 처음부터 놓고 너무 말 놔 말 놔 너무 편하게 대해줘서 누나가 되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두 분 다 성격이 좋으니까 우리 미나 씨도 어떻게 어렵지 않았어요? 아 처음에 찬영이가 첫 모습이 머리가 굉장히 길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1차 그거에 머리가 굉장히 길다라는 거에 눈에 띄었었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되게 목소리가 중저음이고 굉장히 나이보다는 뭔가 되게 중후한 느낌이다. 어른스럽죠. 네, 네. 어른이지만. 그렇죠.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금방 친해지셨나 봐요. 아니 두 분이서 같이 하는 핸드폰 게임도 있다고요? 굳은살이 100일 정도로 열심히 했다고 미나 씨가. 어떤 게임이에요? 아, 그거 이제 미션 한 챕터 이제 깨는 게임인데 찬영이가 확실히 저보다 이 하는 스킬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는 양이 많아서 좀 더 많이 했고 어느샌가부터 누나가 뭔가에 심취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저렇게 열심히 집중해서 하나 미나 씨가 먼저 예. 전파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저도 이제 전염이 되고 다른 스태프분들까지 그 현장에서 쉴 때 모든 스태프들이 다 그걸 하고 있어요. 그걸 하고 있군요. 궁금하네요. 뭔지 이따가 꿀팁을 얻어가야겠어요. 미나 씨가 찬영 씨에게 거울 공주라는 별명을 붙여줬다고. 두 분이 자꾸 바뀐 것 같아요. 찬영 씨가 거울이 없는 상태에서도 자신을 본다고.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아니 찬영이가 거울을 평상시에도 이제 보는 약간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도 이렇게 거울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거울을 많이 보는구나 했는데 하다가 갑자기 손을 이렇게 들여서 자기를 이렇게 막 만지는 거예요. 손으로? 손으로. 손바닥으로요? 손바닥으로요. 그래서 너 뭐 하는 거야? 이제 물어봤더니 이거 모르네요. 손거울이래. 그래서 이걸 보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요? 네. 오. 그래서 막 자기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정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아 이게 요즘 친구들의 놀이인가. 어, 어떻게 된 거예요, 찬혁 씨? 아 이게 어 거울 보는 습관은 약간 파이널 체크 같은 네. 그런 느낌으로 이제 보는 건데 촬영 들어가기 전에요. 근데 이제 어 뭔가 좀 이런 뭐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제스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손바닥을 이제 얼굴 앞에 대고 있으면 뭔가 초점도 좀 또렷해지고 약간 변명하는 것 같아요. 약간 변명이긴 한데요. 이게 머리카락까지는 제대로 볼 수는 없지만 딱 이 말했어요. 네, 왜냐하면 감각이 없으니까 머리카락에는 아니 너무 재밌는 얼굴은 볼 수 있다. 얼굴 상 자기의 얼굴 상태는 지금 볼 수 있고 머리카락까지는 못 본다. 어 하도 많이 봐서 이게 대충 아나 보다. 네. 약간 전지적 시점으로 네. 바라보는 느낌으로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드립을 도대체 내가 어떻게 받아칠 수 있는지. 아 근데 진심입니다. 알겠습니다. 난감했었어요 그때 당시. 굉장히 재밌죠. 제가 미나 씨를 놀린 것 같아요. 재밌어요. 아유 두 분 너무 아 촬영도 재밌게 한 것 같습니다. 아 자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게임이긴 한데 뭐 게임을 좋아하신다니까 우리 미나 씨와 찬영 씨의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볼게요. 두 분 호흡이 정말 얼마나 잘 맞는지 네 아시죠 이거. 네네. 하나 둘 셋 하면 답을 말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드라이브 할 때 듣는 음악 하나 둘 셋 발라드 댄스요. 아, 네. 둘 중 더 무서운 것은 좀비 귀신 하나 둘 셋 좀비 귀신. 오 다르다 진짜 귀신이 말을 건다면 도망친다 대화해본다 하나 둘 셋 도망친다 둘 중 하나만 평생 먹는다면 김치찌개 스파게티 하나 둘 셋 김치찌개 오 타임머신을 타게 된다면 과거로 미래로 하나 둘 셋 과거로 오 다 다른데 김치찌개만 네 맞네 두 분 다 한식을 좋아하시는 것 같고 아 우리 또 이따 또 얘기할 테지만 어 귀신이 말을 건다면 도망친다 대화해본다 두 분 달랐어요 네네 어떨 것 같아요? 아 도망쳐야죠. 그렇죠 저도. 네, 도망쳐요. 네. 우리 찬정 씨는 각종 역할하고도 참 비슷한데 네. 이따 얘기를 해볼 거지만 네. 대화를 해볼 거예요? 어 대화 뭔가 되게 저는 이번 딜리버리맨 촬영을 하면서 어 귀신과의 대화 그리고 소통이 뭔가 너무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기회가 있다면은 한번.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아, 극중에서 굉장히 조금 무서워하긴 했는데 초반에 네. 네. 그럼 우리 노래 듣고 2부에서 두 분과 같이 그 드라마 딜리버리맨 이야기 이어갈게요. 어, 찬영 배우의 신청곡부터 들을 건데요. 성시경 씨의 너를 사랑했던 시간이에요. 이 곡의 신청이 이유가 있다면? 어, 요새 이 앨범에 많이 빠져 있고요. 어. 시옷이라는 아, 맞아요. 앨범인데 네. 어, 너를 그 중에서 너를 사랑했던 시간 많이 좋아합니다. 너무 좋죠. 네. 우리 꼭 듣고 다시 만나요. 널 사랑했던 시간들 그 어딘가 영화 같은 만남 영화 같은 날 영화 같은 사랑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드라마 딜리버리맨의 배우 윤찬영, 박민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 박민아가 사랑하고 윤찬영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윤찬영 씨 무슨 생각했어요 방금? 네, 아예 못 찾고 있었어요. 지금 방송사건 줄 아실 수 있어요. 아유, 아닙니다. 목소리가 좋았어서 괜찮아요? 맞아요. 4884님이 저도 찬영 씨처럼 생겼으면 매일 거울 볼 것 같다고. 맞아 맞아. 아유, 감사합니다. 거울 보면서 무슨 생각해요? 아 잘생겼다 이런 생각. 아니요. 아니. 솔직히 언제 제일 잘생겼어요? 샤워하고 나서. 아 다들 그러더라. 깨끗할 때, 이렇게 뽀송뽀송하지, 네. 촉촉할 때. 맞아요. 네. 진영님이 미나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여전히 해맑게 웃는 모습이 이쁘다고. 감사합니다. 우리 미나님은 언제 제일 예뻐요?
저도 샤워하고 나왔어요. 아, 역시 다들. 왕님이요. 찬영님 목소리가 성우님인 줄 알았다고 목소리 좋다고. 아 진짜 그러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스타님이 미나님 귀신이 어쩜 이렇게 이쁠 수 있냐고 미모부터 다 했다고. 아이코 감사합니다. 너무 따뜻하시네요 다들. 네. 아유 우리 테리오스들. 지니TV 오리지널 드라마 딜리버리맨 어제 첫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윤찬영씨가 드라마 딜리버리맨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알려주세요. 딜리버리맨은요 이제 빚에 대한 이자를 갚기 위해서 이제 생계형 택시기사로 어머니의 택시를 물려받아서 영업하는 젊은 택시기사가 어떠한 사건으로 귀신 강지연 씨를 보게 되면서 같이 동업을 하게 되는 귀신 택시를 영업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귀신 전용 택시. 그럼 영민이가 운전하는 택시는 귀신들만 탈 수 있나요? 우리 민아 씨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귀신들만 탈 수 있는 건 아닌데 원래는 사람이 타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영혼인 제가 들어오게 됨으로써 사람들을 이제 퇴치 아닌 퇴치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제 제가 영혼인 제가 타 있으면 뭔가 몸이 아픈다거나 배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머리가 아프다든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택시를 못 타게 돼요. 너무 화나겠어요. 그러게 그러니까 말이에요. 민폐 영혼입니다. 아이고 또 보다 보면 또 이유가 있죠. 서로의 역할을 바꿔서 또 설명을 해볼까요? 우리 찬영 씨가 미나 씨가 연기한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지연은요. 네. 되게 발랄하고 뭔가 엄청 활발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돈도 많이 못 벌게 하고 정말 골칫거리였는데요. 점점 이제 둘 사이가 어떻게 가까워지는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엔 민아 씨가 찬영 씨가 연기한 영민에 대해서 설명을 네. 해주세요. 우리 영민 씨는요. 네. 저희 시네타운에서 이렇게 꼭 바꿔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네. 이런 느낌이죠. 네. 영민 씨는 빚에 쫓기는 이제 청년인데 제가 영혼인 지연인 제가 나타남으로써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막막한 상황에서도 돈을 굉장히 중요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또 어쩔 때 보면은 인간적인 모습이 잘 보이면서도 굉장히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냉철해 보일 수 있지만 안은 굉장히 따뜻한 사람입니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너무 좋은 표현이네요. 근데 미나 씨는 영혼이라서 굉장히 고민을 어려웠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려웠었는데 이게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자유롭더라고요. 제가 만들어내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뭔가 정답이 없어서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하고 하다 보니 한계선이 없다라는 걸 딱 아는 순간 정말 재밌게 촬영했어요. 현장에서 날아다니셨다고. 네, 네 날아다녔습니다. 찬영 씨가 택시기사라는 직업을 좀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하루에 택시를 5번씩 막 탔다고요? 원래 택시를 자주 타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뭔가 저는 버스를 제일 좋아합니다. 좋죠. 네. 그래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번 작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택시를 그래서 택시만 주로 이용을 했어요. 학교 가면서. 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5번까지도 타고 이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택시에 탑승하면서 이제 준비해온 질문이나 아니면 그날그날 생각나는 것들 기사님들과 많은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와. 또 되게 반갑게 받아주시는 분들이 많으셨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오, 좀 인상 깊었던 그런 기사님이 또 있는지 그럼. 되게 기분 좋은 인사를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딱 내렸는데 되게 큰 소리로 네. 좋은 아침 되세요 해주셔가지고. 맞아, 그런 분들 있죠. 예,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기사님 이러고 왔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연구하느라 돈은 많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 예, 하지만 네. 아끼지 않았습니다. 미나 씨는 귀신 역할을 맡았는데 재밌는 게 귀신을 굉장히 무서워한다고요. 공포 영화도 못 볼 정도인데, 아이고 어떡했어요. 맞아요, 귀신 영화 정말 못 보는데. 근데 이제 저희 장르상 네. 그렇게 무섭진 않아서 저는. 촬영하면서 무섭진 않았고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죽음과 이제 살아있는 그 현생 사이에서 이 죽음에 대한 그 무게가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긴 해요. 찬영 씨는 이번 촬영을 하면서 택시 기사 역할이라서 운전 실력이 엄청 늘었다고. 촬영하면서 통제하에 홀로 좁은 길을 질주하기도 했다는데요. 드라마를 보시면 약간 베이비 드라이버 그런 느낌도 났었어요. 맞아요. 원래 운전을 20살 되자마자 면허를 취득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운전하는 거를 또 좋아하는 즐기는 편이라 자신이 있었는데 드라마 촬영이 막바지로 갈수록 운전 칭찬을 되게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레카라고 하죠. 촬영하기 위해서 이제 차 위에 차가 올라가는데 이제 올라가고 나면은 문을 열 수가 없어서 제가 직접 할 수밖에 맞아요. 없거든요. 근데 정말 매일같이 하다 보니까 덜컹거림 없이 아마 미나 누나가 차가 올라갔는지도 모를 정도의 그런 날이 하루쯤은 있었을 거예요. 어때요 미나 씨? 아, 이건 제가 설명해 드릴 수 네. 있어요. 초반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제 레카가 이제 안전하게 올라갔다는 신호가 그 바퀴가 덜컹 하는 순간 이제 걸려야 안전하다라는 의미인 건데 처음에 초반에는 정말 덜컹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그럴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정말 신기한 게 어느 순간 그 덜컹이 덜컹 우와, 이런 진짜요? 느낌이 돼요. 그래서 그때 그 순간 야 찬영아 너 진짜 많이 늘었다 라는 얘기를 저도 했었었어요. 와, 진짜 쉽지 않은 건데 진짜 잘하나 봐요. 네. 드라마 속에서 또 확인을 하시고요. 미나 씨가 영혼 역할이라서 단벌 드레스로 등장을 합니다. 와, 나중에는 드레스가 뭐 거의 뭐 피부처럼 느껴지실 것 같다고 누가 했는데 사실 여름 촬영이라서 드레스가 더워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요. 그게 아시겠지만 드레스 재질이에요. 그 옷이 그러면 그렇구나. 어떡해. 저희가 한여름이었는데 정말 덥더라고요. 아이고. 통풍이 되지 않고 네. 근데 또 신기한 게 원단이 추워지니까 추워요? 또 차가워요. 그 원단이 네. 그래서 이건 참 어려운 옷이다. 근데 또 이제 지연이한테는 또 딱 알맞는 옷이어서 그거 생각하고 버티면서 했어요. 보기엔 참 예뻤는데 우리가 볼 때는 네, 지연이한테 어울린다. 그리고 살도 굉장히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극중에서. 사실 그렇진 않는데 요즘에 조금 고민이긴 해요. 저는 그대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시는 분마다 젖살이 그냥 빠진 거죠. 뭐. 그런가 봐요. 근데 저는 별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 정말 보시는 분마다 저한테 살이 왜 이렇게 빠졌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똑같거든요. 몸무게도 딱 똑같고. 좋은데. 그래서 이게 좀 안 좋아 보이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걱정이 돼요.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네. 551님이 미나님과 찬영님의 로맨스도 너무 궁금하다고 호흡이 척척 맞았다고 하는데 미나 씨가 찬영 씨랑 호흡을 맞추면서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는데 그런 게 어떤 장면인지. 찬영이가
평상시에 이제 장난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러다가도 이제 같이 호흡 맞추고 연기를 할 때는 또 진지하고 진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런 모습에 티키타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장난칠 땐 장난을 치고 또 같이 열심히 합을 맞춰야 될 때는 또 합을 맞추고 할 때가 전반적으로 다 오 좋다라고 느꼈었던 것 같고 평상시에 그런 이제 거울이나 네. 그런 장난치는 것들이 또 은근히 그런 것들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우리 찬영 씨는 어땠어요? 우리 굉장히 로맨스를 꿈꿨잖아요. 네. 네. 그랬어요? 라라랜드 이런 영화 너무 좋아하신다고 그때 맞아요, 맞아요. 너무 로맨스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어땠어요? 우선 나이 차이를 저는 사실 진짜 단 한 번도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드라마를 보면서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딱 나이에만 집중해서 생각해 보면은. 아 진짜 나이 차이가 그래도 꽤 나긴 하다 라고 생각될 정도지 실제 느낌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미나 씨가 또 워낙 또 동안이니까 촬영장에서 귀신을 보는 얘기는 조금 이따 해보고요. 이제 네. 노래를 한 곡 들어야 될 시간이라고 하네요. 미나님의 이번에 신청곡이 어떤 곡이죠? 네 제 노래입니다. 그렇군요. 한 번만 들어줘. 네. 이 곡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 작년에 이제 프로젝트성으로 냈던 노래였는데 그냥 솔직히 라디오에서 들어보고 싶었어요. 한 번만 들어줘. 네. 네, 우리 한 번만 같이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눈물은 왜 흘러나와 뭐라고 한마디 북한산의 시네타운 함께하고 있습니다. 창수님이 이 노래 너무 좋대요. 울 아들 애창곡이라고.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좋네요. 들어보기 너무 잘했네요. 촬영장에서 귀신을 보면 대박이 난다는 소문도 있잖아요. 혹시 드라마 촬영할 때 뭐 영혼의 기운을 느끼거나 뭐 봤던 그런 에피소드 없냐고. 있었나? 전 있었어요. 전 진짜 확실히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장소도 그 저희 그 공터 택시 처음에 주차해 놓은 어제 영민 씨가 지연이가 집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다른 곳에 주차를 한 공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밤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분명 옆에 우리 어떤 여자 그 촬영 스텝이 제 옆에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분이었는데 근데 그분이 옆에 분명히 있어서 조심 이렇게 하고 말까지 걸었어요. 조심하고 하는 순간 잠깐 찰나에 다시 정신 차리고 봤는데 안 계신 거예요. 모자도 쓰고 계셨고 디테일하게 기억이 나요. 그 촬영팀 특유의 복장 있잖아요. 네, 약간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고 계셨고 모자 검은 색깔 쓰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기 혹시 누가 계셨냐고. 근데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 있지 않았냐고. 분명 내가 말까지 걸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들 촬영하기 바쁘셨고 그래서 정말 그때는 좀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촬영을 좋아하는 그런 귀신인가 봐요. 잠깐 왔다 갔다. 네, 스태프님네는 스텝이라고 믿고 있어요. 아직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전 무서워. 아니야 스텝인 건데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거야. 되게 빨리 어디 가셨을 수도 있고 모자를 벗었을 수도 있고 네, 맞아요. 대박 기운이네요. 네, 좋네요. 좋네요. 좋은 걸로. 7698님이 저 미나씨 빨리 다른 얘기 할까요? 맞아요. 네, 어머님이 운영하시는 피자 가게 가봤다고. 그 어머님이 그러시는구나. 거기서 내 포스터로 아이컨택 했는데 근데 미나씨도 그래서 피자 만들 줄 안다고요? 이거는 거짓 정보 같아요. 예, 가끔 거짓 정보가 있습니다. 네. 옆에서 포장이나 그런 건 도울 수 있어도 만드는 거는 기술이 없습니다. 가끔 그래도 일손을 도와주기도 하나 봐요. 도움은 잘 안 되긴 할 텐데 그래도 옆에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엄마 화이팅. 왜요? 벌써 광고 들을 시간이라고. 광고 듣고 진짜? 네, 두 분과 끝인사 나눌게요.
네, 박하선의 시네타운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5238님이 딜리버리맨 오늘 꼭 본방사수 해야겠다고. 무서운 건 못 보는데 잔영 미나님 나온다면 어떤 장면이든 다 본다고. 예. 오늘도 방송을 하죠.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드라마 딜리버리맨 어제 첫 방송을 했습니다. 오늘은 2회 방영을 앞두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씩 해주세요. 네, 어제 첫 방송을 했는데 오늘도 2회 방송이 저녁 9시에 되니까 방송사 이엔땡 네, 티땡에서도 볼 수 있죠. 네, 네.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많은 시청해 주시면 저희는 힘이 난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행복한 시간, 재밌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땡 TV에서도 볼 수 있죠. 네, 예, 맞습니다. 네, 딜리버리맨의 배우 박민아 씨, 윤찬영 씨였습니다. 끝곡은 우리 민아 씨의 추천곡이에요. 스티비 원더의 곡이네요. 네, 스티비 원더의 Isn't She Lovely라는 곡인데요. 지연이가 굉장히 러블리한 인물이기도 하고, 맞아요. 오늘 또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러블리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골랐습니다. 네, 우리 곡 들으면서 아쉽지만 그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다음에 또 초대해주세요. 네,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Hello, hello, hello.